네, 안녕하세요. 오지부로 들깨입니다. 네, 지난 Q&A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과 이번 커뮤니티의 댓글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MBTI는 ENFJ입니다. 결혼은 못했습니다. 이상형을 굳이 꼽자면 청순한 스타일, 네,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고요. 저는 특수부대만큼 빡세게 훈련을 하는 시민구단에서 축구선수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선수 생활은 14년 정도, 14년에서 15년 정도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누구나 힘들죠.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빠따를 맞으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비박을 시작하고 지금 1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횟수로 따지면 15년 차 되었습니다. 첫 비박은 일본에 살았을 때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어느 호숫가에서 처음 비박을 해봤습니다. 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인분께서 저를 데리고 가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까지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좀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4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혼자서 비박을 하면은 무섭습니다. 이제 무서운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고독함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움을 이겨내는 방법,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무서움을 확실히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잘 때는 이제 고라니 정도는 만나봤는데 멧돼지는 만나본 적은 없고요. 보통 산에 올라갈 때나 하산을 할 때 만난 적은 있습니다. 멧돼지를 만나면 일단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마시고요.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멧돼지가 물러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멧돼지는 이제 흥분을 하면 돌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큰 나무나 피할 수 있는, 몸을 숨길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비박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아무래도 가을이겠죠. 그리고 가장 힘든 계절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비박은 주로 평일에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잠은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기상 조건이 엄청 나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바닥에 엄청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잠은 뭐 잘 자는 것 같네요.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달라진 점은 그냥 계속 촬영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세 배로 힘든 점? 그거 말고는 뭐
산을 올라가는 거 똑같고, 산 정상에서 느끼는 감정도 똑같고, 뭐잘때뭐 일어나서 일출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다 똑같기 때문에 뭐 힘든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박지에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배변 봉투, 그리고 이거 보시면 배변 봉투랑 응고제가 또 있어요. 이걸 뿌리시면은 배변이 굳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변 봉투. 이렇게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산에서 배변을 안본지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비박을 하러 가는 날은 될수 있으면 아침에 처리를 한 후에 크게 뭐 음식 섭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한지꽤 됐습니다. 겨울에 아무래도 춥잖아요. 춥게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햇살이 비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가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귀신을 본적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적이 없네요. 보통 빠를 때는 8시나 10시에 자고, 뭐 늦게 잘 때는 뭐 밤을 셀 때도 있고, 아니면 뭐 2, 3시에 잘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언제 자든 아침 해 뜨기 전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안정적이고 뭐 체력 소모도 덜 되고 좋은데, 저는 이제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삼각대를 들고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스틱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좀더그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스틱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힘든데 약간 고생한 뒤에 이렇게 얻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뭐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혼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삼각대에 놓고 왔다 갔다. 이 또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제가 자연을 보면서 저만의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의 느끼는 감정을 그 카메라맨을 쓰면은 그분이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유 선생님한테 가끔씩 도움을 받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배우거나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삼각대는 셔틀러사의 에이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4.5km에서 4.8km 정도 되고요. 이제 여기다 카메라 설치해서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이제 설치를 하면은 한 6.5km에서 7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평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해본 결과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비화식 발열 도구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비화식 발열 도구로 검색하시면 뭐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트 사용합니다. 텐트 사용하는데 조금 기분에 따라서, 박제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텐트를 쓰고 싶고 또 어느 날은 그냥 텐트 없이 자고도 싶고 뭐 이런 때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히말라야에 가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회사 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편이라서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쥐를 찾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 또한 이제 모두 다 여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 직접 하는 편입니다. 장소는 보통 이제 카카오 지도나 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칭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하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산세에 산들이 보이면 검색을 해서 찾는 편입니다. 네, 집에서 쉴 때는 그냥 뭐 별다른 게 없는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멍멍이 산책을 시켜주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평소에 체력관리는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습관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서 평소에 러닝을 좀 뛰거나 뭐 기초적인 뭐 근력운동을 하거나 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10km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5km는 3분 10초대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뭐 미친개, 뭐 진돗개, 뭐 그 보통 개의 종류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산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이후로 들개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들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저보다는 구독자님들이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 지친 일상 속에서 좀 자연 경관을 보면서 좀 힐링할 수 있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산속 어딘가에서 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태껏 그래왔듯이 늘 가슴이 뛰는 그런 도전하는 삶을 쭉 살고 싶습니다. 뭐 50대가 되었건 60대가 되었건 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관계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아름다운 박쥐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난 영상에서 무려 1000분에 가까운 구독자분들께서 이벤트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소정의 선물은 저희 지인분들께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라고 선물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실제로 평상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먹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정말 찐찐 지인의 제품들입니다. 따로 돈을 받거나 돈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 순수하게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아로마 회사의 제품입니다. 바디 로션과 바디 워시 제품이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로망 페이스 괄사와 바디 괄사,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각 제품마다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OMO 회사의 미럼 단백질 스틱입니다. 스틱 하나로 간편하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5분에서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릭데이. 이건 지인 회사는 아니고요. 저의 친척형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또한 세트로 해서 10분께 이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 수요일까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선물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